세상이 하얗잖아요. 바닥도 하얗고 하늘도 하얗고 그 가운데 제가 있는 거?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꿈에 그리던 하얀 설원을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제가 밟아보고 싶은 뜸이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곳에 나의 발자국을 남겼을 때. 여기에 남는 장소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 좋았는데 오늘 1코스 첫 오름 정상 거기 너무 추워가지고 기억이 남습니다. 한국에서 맛보기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으니까 눈, 추위 이런 거를 안전하게 몽골 올레 트립과 함께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Very good! 파이팅! 눈이 근데 그런 길 처음 걸어봐가지고 눈속을 걷는 거 제일 힘들었습니다. 가장 좋았던? 가장 좋았던 거 일단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힘들 때 같이 응원해주고 발맞춰서 걸어주고 이러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다음 파이팅! 박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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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자! 와, 대단합니다. 와. 울었어요. 저한테는 정말 숨이 너무 멎을 것 같이 그런 게 행복이었습니다. 네. 화이팅! 춥고 사람 없고 하얗고 아름답고 이제 춥고 힘들어야 좀 더 기억에도 남고 그래서 좋았습니다. 삼겹살이라고 말하면 되겠죠. 게르에서 먹었다 허르헉을 가장 맛있게 먹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맛은 곧 감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분들 직접 키워서 귀한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사이콘 헐러레. 네. 하나 둘 셋. 화동대 디지고 등게도 쓰네. 아싸 일주일치 요거는 그 일주일 때 왜 이때 돼도 갖고 있는데. 눈길 자체를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바닥도 하얗고 하늘도 하얗고 그 가운데 제가 있는 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당신은 몽골의 광활한 푸른 초원과 맑은 강을 지나 깊은 숲을 마주한 도전가이자 자랑스러운 몽골 올레 길 완주자입니다. 산안법인 제주 올레. 감사합니다. 가자!